경계무상 심심미묘보 백천만금 난조하금 문견득소제 원내열의 진실의게 법장진원옴 마다남 마다다옴 마다남 마다다옴 마다남 마다남 법화경 서품이경을 설하신 때와 장소와 법문들은 대중 이렇게 나는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 마갈타구 왕사성 기사 굴산 영산 도량에 이시였다 건 비구 대종 1만 2천 사람도 함께 하였으니 이들은 다 아라한으로서 이미 모든 망상에 더러움이다 하여 다시 번뇌가 없으며 깊은 진리를 어느 모든 미혹된 섭성을 그리고 마음의 자제함을 얻은 이들이었다. 그 아라한들의 이름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가장 먼저 깨친 아야교진 여와 의복과 음식과 집에 대한 담욕과 집착을 모두 떨쳐버린 두타제일의 마가석과 성단을 공양함의 지일 가는 무릎빙 나가서과 마음의 모든 번뇌를 항복받은 가야가석과 교화에 뛰어난 낮에 가석과 제가 제일 가는 사리불과 신동에 제일 가는 대목근 영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설명 잘하는 눈의 제일 마 가전 영가 남의 마음 속을 깨뚫어 보는 전한 제일에 아루루타와 천문과 역술에 뛰어난 급빛 나와 계율 해석 잘나는 계율 제일의 교범 반제와 마음이 흔들리거나 뒤바뀐 생각을 일절하지 않는 니바다와 경행과 자선을 잘나는 빌런가 바차와 병없고 욕심 없는 바구라와 어려운 질문에 대답 잘하는 마구치라와 기쁨이 가득 찬 마음으로 설법 듣는 난타와 그 용모가 부처님처럼 빼어난 손따라 난타와 실천적인 용기와 설득력을 가진 설법 제일의 구루나미다란 이자와 모든 현상이 공에 의한 거짓을 잘하는 태공 제일의 수보리와 부처님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시중 든 다문 제일의 안항과 부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기의 덕이 높은 것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간직했던 밀행 제일의 라후라 등이다 이와 같은 그 나라한들은 그 이름과 덕행이 모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선지식들이었다. 아직 배우고 있는 이와 다 배운 이에 이천인의 자리에 있었고 마파사 파제 비구원이는 그의 건성육전인과 함께 있었으며 라후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도 그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 보살 마살 팔만인이 있었으니 이들은 다 유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머물러서 물러남이 없으며 다라니와 설법 잘하는 변제를 모두 얻어서 언제나
물러나지 않는 부처님 가로지 매술에 바퀴를 힘차게 굴리며 한량 없이 만원 부처님께 공양하고 우던 부처님 계신 곳에서 덕의 근본이 되는 만원 성건을 심었으므로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칭찬하시었다. 또한 자비로서 몸을 잘 닦아 부처님의 지혜에 들며 큰 지혜를 통달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렀으므로 그 이름이 알량 없는 세계에 널리 퍼져 무수한 백전 중생을 제도하는 이들이었다. 그 보살들의 이름은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춘 문수사리 보살과 지혜와 따뜻한 자비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관세음 보살과 훌륭한 덕행을 우루가천 덕대세 보살과 세운 뜻을 구세계 밀고 나가는 상전제인 보살과 수급의 세월을 지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구료세 보살과 묘법으로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우장보살과 중생의 병과 근기에 따라 약을 주시는 약왕보살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용지보살과 깨달은 바탕에 밝고도 맑은 부월보살과 묘하게 어두움을 없애주시는 울광보살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광명에 비치신 마늘보살과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대력보살과 세상일에 대하여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무량력보살과 몸과 뜻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월삼계 보살과 바르게 보는 것을 훌륭히 지키는 발타바라 보살과 사랑을 바탕으로 중생을 구제하시고 다음에 부처님이 되실 미륵 보살과 지혜를 쌓아 능히 중생을 이롭게 하시는 우적보살과 그릇된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도사보살 등이니 이러한 보살 마살 발만이니 함께 있었다. 이때 도리 천의 왕인 석재환인은 그의 권수 이만 전자와 함께 있었으며 명월 전자, 보광 전자, 보양 전자와 사대 전왕이 그의 근속 1만 전자와 함께 있었고 자재 천자 대자재 천자도 그의 근속 3만 전자와 함께 있었으며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왕 시기대범과 광명대범 등은 그의 근속 1만 2천 전자와 함께 있었다. 또 여덟 용왕이 있었으니 난다 용왕 알란다 용왕 사가라 용왕 화수길 용왕 득자가 용왕 아나바발다 용왕 미사나 용왕 우발라 용왕 등이 가까이로 백전권속과 함께 있었다. 또 내기나라 왕이 있었으니 구진멸도에 사성제를 노래하는 북긴나라 왕과 십이인연을 노래하는 묘벽긴나라 왕과 육바라미를 노래하는 대북긴나라 왕과 일성을 노래하는 지버긴나라 왕이 각각이로 백천근속과 함께 있었다. 또 내 근달바왕이 있었으니 앞근달바왕
악은 건달바왕이 건달바왕이 엄건달바왕이 각각 여러 백천군속과 함께 있었다. 또 내 아수라왕이 있었으니 바치 아수라왕 그라 금타 아수라왕 비마 질타라 아수라왕 라후 아수라왕이 각각 여러 백천군속과 함께 있었다. 또 내 가루라왕이 있었으니 대위드 가루라왕 대신 가루라왕 대만 가루라왕 여의 가루라왕이 각각 여러 백전군속과 함께 있었다. 마갈타국의 빈비사라 왕비엔 위제희 부인의 아들 아사세왕도 여러 백전군속과 함께 와서 각각 부처님 발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나서 한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여섯 가지 상서를 놔두시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인 사부 대중에게 둘러싸여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단을 받으시며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러하니 무량의 경이라. 이는 보살을 가로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아끼시는 경전이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설하신 뒤에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의 처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었다. 이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꽃마 만다라꽃 만수사꽃마 만수사꽃들이 비오듯이 내리어 부처님과 모든 대중 위에 뿌려졌으며 부처님의 넓은 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다.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용 야차 건달마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과 작은 나라의 왕과 전륜 성왕 등의 모든 대중들이 일찍에 없던 좋은 일인 미정류를 얻어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르르 보았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미간백호상으로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으로 일만 발천세계를 두루 비추시니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렀다. 이 광명으로 사바세계에서 저 모든 세계의 육도중생들을 다 볼 수 있었고 또 저 국토에 현재 계신 부처님들을 볼 수 있었으며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경전의 법문도 다 들을 수 있었다. 아울러 저 국토에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을 닦고 정정한 행을 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을 보이시고 다시 여러 보살 마살이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믿음과 여러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그것을 보이시며 다시 모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것도 보이시고 다시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그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자 칠보로 탑을 세우는 것도 보이시었다. 비록 보살이 물어 알리다.
이때 미러 고사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부처님께서 매우 신비한 신통변화의 모습을 나타내시니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상서로움을 일으키시는 것일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깊은 삼매에 들어 계시니 이 불가사의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며 또 누가 분명하게 대답해 줄 것인가 또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운수사리 부방자는 일찍이 지난 세상에서 한량 없는 부처님을 가까이 보시며 공양하였으므로 반드시 이와 같은 신비한 상서를 보았을 것이니 내가 지금 이를 그에게 물어보리라. 이때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하늘 요원 귀신들도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부처님께서 두어시는 광명과 신동변화에 모습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이때 미륵보살이 자기의 의심도 해결하고자 하며 또한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하늘 요원 귀신도 육도 중생의 마음을 살펴보아 알았으므로 운수사리 보살에게 이렇게 물었다.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이 상서롭고 신동한 일들이 있으며 큰 광명을 우사 동방으로 18,000 국토를 비추시어 저 부처님 나라의 장엄을 모두 볼 수 있게 하시나이까. 비록 보살은 이 뜻을 거듭 벼르고 기송으로 물었다. 운수사리 부방자여 부처님은 무슨 일로 미간 뱉고 금광명을 두루 널리 비추시며 만다라꽃 만수사고 비워듯이 내려오고 전단향의 맑은 바람 대중들이 기뻐하니 이와 같은 인연으로 땅은 모두 깨끗하고 이러한 세계마다 육종으로 진동하네. 이를 보는 사부 대중 모두 다들 기뻐하며 몸과 마음 즐거워서 행복함을 얻었도다. 비간 뱉고 큰 광명이 동방으로 널리 비쳐 18,000 모든 국도 금빛처럼 찬란하니 아래로는 아비지옥 위쪽으로 유정전에 여러 세계 그 가운데 여섯 갈래 모든 중생 나고 죽어가는 곳과 복을 짓고 죄짓는 것 좋고 나쁜 업보받음 이 모두를 보나이다. 다시 보니 여러 부처 성조이신 사자들이 설법하신 그 경전은 미묘하기 제일이며 그 음성이 깨끗하여 부드러운 말씀으로 셀 수 없는 억만대중 보살들을 가르치니 법음 설법 깊고 묘에 듣는 사람 기뻐하고 모든 세계 곳곳마다 올바른 법설하시네. 여러 가지 인연법과 한량 없는 비유로서 부처님 법 밝히시어 많은 중생 깨워지네. 어떤 사람 늙고 병나 죽는 고통 싫어하면 열반법을 설하시어 모든 고통 없애주고 어떤 사람 복이 있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높은 법을 구하면은 영각법을 설해주며 만일 어떤 불자들이 여러 가지 행을 닦아 무상지에 구하면은 정정도법 설해주네.
운수 자리 무방자여 내가 지금 보고 듣는 천만 가지 많은 일을 이제 대강 말하리라. 내가 보니 저국도에 항하사 수많은 보살 가지가지 인연으로 부처님도 구하오며 어떤 이런 오시아대금과 은과 산호들과 진주들과 많이 보배 자구들과 많은 만호 금강석과 여러 보배 남종 여종 수레들과 보배로 된 영과 가마 기쁨으로 보시하여 부처님께 외양하고 상계에서 제일 가는 대성법을 구할 적에 여러 부처 칭찬받고 혹은 어떤 보살들은 말이 끄는 보배술에 난간하게 잘난하게 잘 꾸며서 보시하고 다시 보니 어떤 보살 손과 발과 몸뚱이와 처자까지 보시하여 높은 도를 구하오며 혹은 어떤 보살들은 눈과 머리 온몸들을 기쁨으로 보시하여 부처지에 구하였네. 문수사리 부방자여 내가 보니 여러 구광 부처님께 나아가서 높은 도를 묻자옵고 그 국도와 좋은 궁전 적가시라 다 버리고 졸가여 머리 깎고 보보의 옷을 입어오며 혹은 보니 어떤 보살 큰뜻 품고 비구되어 고요한데 있으면서 경전 읽기 절교하고 혹은 어떤 보살들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용기 있게 정진하여 불도 깊이 생각하고 어떤 이는 욕심 떠나 고요한데 머물면서 깊은 선정 잘 닦아서 다섯 가지 신동은 내 혹은 어떤 보살들은 납장하고 편히 앉아 천만 가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다시 보니 어떤 보살 지혜 깊고 뜻이 굳어 부처님께 물은 불법 듣는 대로 간직하네. 혹은 어떤 불자들은 선정지에 구족하여 한량 없는 비유로서 대중위에 법설하고 깊은 마음 설법하여 여러 보살 교화하며 마구니들 항복받고 법의 북을 둥둥 치며 혹은 어떤 보살들은 침묵하고 앉아있어 하늘 용이 공경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니 어떤 보살 숲속에서 광명 노아 지옥 중생 제도하여 부처님도 들게 하고 혹은 어떤 불자들은 잠도 자지 아니하고 숲속 깊이 그늘면서 부처님도 잘 구하며 다시 보니 계행과처 몸가짐이 무결길을 구설같이 맑게 하여 부처님도 잘 구하고 다시 보니 어떤 불자 잡는 님이 훌륭하여 그만하고 교만하니 욕을 하며 헐떠서도 모든 것을 능히 자망 부처님도 잘 구하고 다시 보니 어떤 보살 주물 주고 웃어 묻는 이런 일을 다여 이거 어리석은 근속들을 다 버리고 멀리 떠나 지혜인을 친근하여 어지러운 마음 없애고 산과 숲을 친구 삼아 억천만거 긴 세월에 부처님도 구하오며 다시 보니 어떤 보살 좋은 음식 만난 반찬 여러 가지 당량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 다해 보시하고 한량 없이 값이 비싼 아름다운 어복이나 값도 모를 좋은 옷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 다해 보시하고 천만에게 여러 가지 전단나무 지원직과 가지가지 묘한 친구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 다해 보시하고 향기 좋은 꽃과 과일 아름다운 숲과 동산 흘러가는 맑은 연못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 다해 보시하고 여러 가지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시하되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처지에 구하였고 다시 보니 어떤 보살 깨달은 법설하 여섯 가지 가지 교법으로 무수 중생 교화하고 다시 보니 여러 보살 법의 성품 호공 같다 두 모양이 없는 줄을 진실하게 관찰하며 다시 보니 어떤 불자 집착하는 마음 없이 밝고 맑은 지혜로서 부처님 길 구하더라 문수사리의 법왕자여 혹은 어떤 보살들은 부처님이 가신 뒤에 진신사리 공양하고 다시 보니 여러 불자 왕하강에 오래만큼 무량 무수탑을 세워 국토마다 등 아름다운 부배탑은 그 높이가 5,000여순 가로 새로운 넓이 길이 2,000여순 장어 맨내 하나하나 불탑마다 당과 보니 일천이여 진주 구슬 노려 달아 보배 방울 울려오니 하늘령과 여러 귀신 사람들과 모든 중생 꽃과 향과 기약으로 항상 공양하옵니다. 문수사리 법왕자여 많고 많은 불자들이 불사리에 공양하니 모든 답이 장엄되고 이 세계가 자연으로 찬란하게 아름다워 도리천의 정원같이 보배꽃이 만발하네 부처님이 찬란하게 건광명을 놓으시니 이 세계의 아름다운 가지가지 태어남을 나와 모든 대중들이 빠짐없이 보나이다 부처님들 신동력과 지혜의 힘 드문 일로 밝은 광명 놓으시어 무량 세계 비추시니 이를 보는 우리들은 없던 것을 얻나이다 불자이신 문수보살로신 불어 주옵소서 여기 무인사부 대중 나와 당신 바라보니 부처님은 무슨 일로 이 광명을 놓나이까 문수보살 대답하여 의심 불어주옵소서 무슨 이익 주시려고 이 광명을 놓나이까 부처님이 도량에서 깨달으신 미묘한 법 말씀하려 하나이까 숙이 주려 하나이까 여러 국도 부처님 당 보배로서 장엄한과 부처님을 뵙게 됐니 작은 인연 아니리다 문수사리 법왕자여 사부중과 용신들이 당신만을 바라보니 깊은 뜻을 말하소서 문수사리 의심을 불어주다 이때 문수사리의 보살이에 밀어 보살 마살과 여러 대중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하려 생각해보니 지금 부처님께서는 금법을 설하고자 하심이며 금법비를 내리고자 하심이며 금법에 소라를 불고자 하심이며 금법에 북을 둥둥 지고자 하심이며 금법의 뜻을 말씀하고자 하심이니라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 일찍에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러한 상서로움을 보았나니 이 밝은 광명을 놓으시고는 곧 금법을 설하시었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심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세간의 중생들로 하여금 믿기 어려운 법을 얻어 듣고 모두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 상스러움을 나타내신 것이니라 선남자들이여 과거에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한 아성지급의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이 이럴 등명이시며
진리를 몸으로 나타내신 일에 이시며 세상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양을 받으실 수 있는 훌륭한 성공이시며 지혜가 참되어 모든 것을 정확히 보시는 정변지혜이시며 지혜와 득행을 구루 갖추신 명행족이시며 일체의 미혹을 여의신 선서이시며 모든 경우를 뚜렷이 분별하시는 세간에이시며 위 없이 완전한 인격자이신 무상사이시며 모든 생명체를 뜻대로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조장부이시며 천상계와 인간계의 지도자이신 전인사이시며 완전한 깨달음을 여신 부처님이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그룩하신 불세존 여한느니라고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장 올바른 정법을 설하시니 점도 중간도 끝도 다 정법인지라 그 뜻은 매우 깊고 그 말씀은 오묘하며 한결같아서 그릇된과 잡됨이 없고 맑고 깨끗한 행실의 상을 갖추셨느니라 성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사제부불설하시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건너서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12인연법인 문명행식 명생 육입촉수 예치 유생노사를 설하시어 모든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인과를 밝혀주셨으며 모든 보살을 구하는 이에게는 보시지게 인욕정진선정지혜의 육바람이를 설하시어 위없이 놓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케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러함이 또한 이를 등명이시며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러함이 이를 등명이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만 부처님이 다같이 한 글자로 이러함이 이를 등명이시며 성도 똑같아서 바라다이셨느니라 이러하기여 마땅히 알아라 전 부처님과 뒤에 나오신 부처님이 다같이 한 글자로 이름이 이를 등명이시고 십보가 부족하시고 설하신 법문도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올바르게 인도하는 참다오 정법이었느니라 그 마지막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하시기 전에 여덟 왕자가 있었으니 첫째 이름은 유이요 둘째 이름은 선이요 셋째 이름은 무량의요 넷째 이름은 보이요 다섯째 이름은 중이요 여섯째 이름은 제2의요 일곱째 이름은 양이요 여덟째 이름은 법이었느니라 이 여덟 왕자는 위엄과 득이 자제하여 각각 사천하를 다스렸느니라 이 모든 왕자는 아버지께서 출가하시어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 왕위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널리 세상을 구하겠다는 대성의 뜻을 일으켜서 항상 맑고 깨끗한
행을 닦아다가 지법사가 되어 천만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미 여러 가지 성공과 이덕의 근본을 몸에 심었느니라. 이때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데 성경을 설하셨으니 이름이 무량의 경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느니라. 이 경을 다설하신 뒤에는 구원 많은 대중 가운데서 가부좌를 하시고 무량의 저 삼매에 드시어 몸과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조용히 앉아 계셨느니라. 이때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과 마하만다라 꽃과 만수사꽃과 마하만수사꽃이 비와듯이 내리어 부처님과 모든 대중에 뿌려지고 부처님의 넓은 세계는 6가지 로어 진동하였느니라. 이때 법회에 모여있던 대중 가운데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용 야차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과 여러 작은 나라에 왕가절륜 성왕도 억만원 대중들이 일찍이 없었던 귀중함을 얻고 마음이 깊어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비간백호로 찬란한 광명을 누시어 동방으로 1만 8천 불국도를 두루 비추시니 비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지금 보는 이 모든 부처님 나라와 같았느니라. 이러기여 마땅히 알아라. 그때 법회에 모인 20억의 보살들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가슴이 설레이고 있었느니라. 이 많은 보살들은 부처님의 이마에서 나온 광명이 우수한 부처님의 나라를 남김없이 비추는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깊은 감동을 느끼고 처음 보는 이 광명은 어떤 사연이 있어 비추는지 그 가닥을 알고자 하였느니라. 그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은 묘광이라 발백제자를 건드리고 있었느니라. 이때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삼매로부터 일어나지요. 묘광보살을 인연하여 대성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범연화경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경인이라. 육십수업 동안을 한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시니 그때 법회에서 설법을 듣는 정중들도 한 곳에 앉아 육십수업 동안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본문 듣기를 밥 먹는 순간과 같이 생각하였는지라. 그때 대중 가운데 한 사람도 몸으로나 마음으로 지루한 생각을 내는 이가 없었느니라. 1월 등명 부처님이 60소급 동안 이 묘범연화경을 설하신 후고 범천왕 마왕사문바라 문과 하늘사람 마수라 등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나열에는
오늘 밤 중에 무여와 열반에 들겠노라. 그때 안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득장이라. 이를 등명 부처님께서 그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 득장보살이 다음에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정신다타아가도 알아 삼맥삼불타라리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수기를 주시고 문득 밤중에 무여와 열반에 듯이 얻느니라. 부처님께서 별도하신 뒤에 묘광보살이 묘범연화경을 가지고 80소급이라는 한량없는 기나 긴 세월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설법하였느니라. 이를 등명 부처님의 출가한 여덟 왕자는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섬기니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굳게 간직도로 하였느니라. 이 여덟 왕자는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부처님을 섬겨받들고 공양하고 가르침을 잘 실천하여 모두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였으니 맨 마지막에 성불한 부처님의 이름은 연등불이었느니라. 묘광보살의 발백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구명이라. 명성과 이익만을 담내므로 비록 많은 경전을 읽고 외울지라도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림이 많았으므로 이름을 구명이라 하였느니라. 그러하나 이 사람도 또한 성근을 많이 심은 인연으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단하였니라. 미륵이여 마땅히 알아라. 그때에 묘광보살은 다른 사람이 아니니라. 바로 나의 몸이 묘광이었고 구명보살은 바로 그대의 몸이었느니라. 지금 부처님께서 미간백호로 광명을 누워서 동방일반 발천국도를 비추시는 이 복되고 필한 일이 일어날 징조를 보니 옛날 1월 등명 부처님의 경우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므로 헤아려 보건대 오늘 부처님께서도 인류를 구제하고 사회를 제도하는 훌륭한 가르침인 대성경을 설하실 것이니 그 이름은 묘범연화경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인이라.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 뜻을 거듭 벼르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내가 지금 생각하니 한량없는 과거세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이 1월 등명 이 부처님 설법하여 무량 중생제도 하고 많고 많은 여러 보살 부처지에 들게 했네. 그 부처님 출가 전에 나온 나들 여덟 왕자 부왕 출가하신 보고 청정수행 따라 땅내 그 부처님 설법하니 경 이름은 무량어라. 여러 사람 위하시오 분별하여 설하셨네. 부처님이 경설한 후 법좌 위에 올라 앉아 깊은 삼매 드시오니 그 이름은 무량의 저 하늘에서 꽃 피우고 하늘북이 절로 울려
두루 철령 귀신들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일체 모든 불국도는 육종으로 진동하며 부처님은 광명로와 많은 기적 부이셨네. 이 광명이 동방으로 일만 발전 불토 비춰 일체 중생 나고 죽는 그 보를 부이시고 많고 많은 불토마다 보배로서 장엄하니 유리빛과 수정빛을 광명비춰 보게 되고 또한 보니 하늘 사람 영과 신과 야차들과 건달바와 빛나라들 부처님께 공양하네. 또한 보니 부처님들 자연으로 성불나사금비 같은 그 몸매에 단정하고 미묘하여 맑고 맑은 유리 속에 순금 모습 놔두신 더 대중 속에 계신 부처 깊은 법을 설하시니 하나하나 불국도에 한량 없는 성문 대중 부처님의 광명으로 그 대중을 보게 했네. 또한 여러 비구들이 산림 속에 있으면서 정진하여 지킨 게 밝은 굿을 보호하던 혹은 보니 여러 보살 보시하고 인육하는 그 숫자가 많고 많아 항아강의 모래 같아 부처님의 광명으로 그 모두를 보게 되네. 다시 보니 여러 보살 모든 선정 깊이 들어 뭔가 마음 고요하여 깨달음을 구하오며 혹은 보니 여러 보살 정멸한 법 잘 알아서 그 국도에 설법하여 깨달음을 구하시네. 바로 그때 사부대중 이를 등명부처님의 근신통의 힘을 보고 그 마음이 모두 깊어 서로 묻는 말이 이런 무슨 인연천인 공경받는 세존삼매에서 일어나서 묘광보살 칭찬하되 너는 세상 눈이 되어 모든 중생 귀천이 이 법장을 받들어라. 내가 설한 모든 법을 그대만이 등이 알리 부처님이 칭찬하니 묘광보살 기뻐하네. 이 법화경설하시게 육십소업 지나도록 자리에서 뜨지 않고 설하신 밤이며 법을 묘광보살 법사께서 모두 받아지니 연내 이 법화경설하시니 모든 대중 기뻐하고 그날 바로 천인들과 대중에게 이러시되 모든 법에 참다운 듯 그대들께 말했으니 나는 이제 오늘 밤에 열반길에 들겠노라. 그대들은 일심으로 정진하고 항일마라 부처주련느려 운이 억급에나 만나볼까 부처님의 여러 제자 부처 열반 소식 듣고 슬픈 마음 가깝군 내 열반이 왜 바라실까 그로 가신 부처님의 우령 중생 위로 하여 내가 열반하더라도 너희들은 걱정 마라. 여기 덕장 부설 기습은 내 없는 참다운 법 마음 깊이 통달하여 이 다음에 성불하면 그 이름이 정신이라 많은 중생 건지리라. 부처님의 열반 모습 섭다타면 불 꺼지던 많은 살이 다 누워서 무수하게 탑세우고 항아 모래소와 같은 비구들과 비구니들 뚝뚝 정진하여 깨달음을 구하였네. 유광법사 보살께서 부처 아닌 법 잘 받들어 80소극 긴 세월을 법화경을 설하시니 이를 등명 여덟 왕자 묘광법사 교화받고 무상도에 경고하여 많은 부처 만나 뵙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헌도법을 따라 닦아 차례대로 성불하며 점차로 수계하니 최후에 성불하신 부처 이름 연등부처 많은 성자 소성되어 무량중생 제도 안에 묘광법사 보살에게 한 제자가 있었으니 마
마음 항상 겨루고 이게만 담작하여 이름 남을 좋아하고 귀족집 만드나 들며 하던 공부 내던 지고 깨닫지도 못한지라 이와 같은 인연으로 구명이라 이름 하나 그도 또한 순업사마는 부처 만나 뵙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근도부벌 따라 닦아 육바람 일거 주어서 석가제존 칭견하니 이 다음에 부처되어 그 이름이 미륵이라 많은 중생제도 아니 그 숫자가 끝없으리 저 부처님 멸도한 뒤 겨울은 자 내 몸이오 묘광부설 법사란자 지금 나의 이 몸이라 이럴 등명 부처님의 근본상서 이러할세 지금 세존법화경을 설하실 줄 알겠노라 지금 광명 옛날 상서 모든 부처 방편이라 이제 세존 광명 노아 참다운 듯 놔두시니 그대들은 바로 알라 일심으로 기다리면 부처님이 법비 내려 구도자를 충족하리 삼성법을 구하는 이만일 의신 가지면은 부처님은 그 의심을 남김없이 끊어주리 원이차 공도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고 동교 무량소 개공성